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가족 이렇게 또 오늘 그냥 고기 먹방이고요. 저희 엄마가 갑자기 어제 전화하면서 자기 소고기 먹고 싶다고 막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좀 사다 줬습니다. 한 15만 원어치 주고 저희 남은 한 5만 원어치는 저희가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우리 집 하숙생. 어우, 맛있겠다. 이거 어느 부위야? 이거 안심. 제가 오늘 김치찌개도 만들었답니다. 제 한번 찍어봐봐, 쟤. 요롱, 너 고양이야? 참나, 진짜. 진짜 어이없다, 임요롱. 진짜 어이없다, 너. 야라라. 맛있다. 우와, 이것도 너무 맛있는데? 아, 그 생각보다 그냥 진짜 너무 고양하네. 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막 영상 찍을 때나 방송할 때 진짜 맛있는 거 푸짐하게 먹잖아요. 저는 그 왜 그러냐면 나는 그게 시청자분들에 대한 예의라고 봐. 왜냐면 그냥 내가 진짜 잘 먹는 걸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데 그냥 막 맨날 시금치만 먹고 그냥 맨날 샐러드만 먹고 그래봐. 된장이 매워? 아니 그냥 먹을만한데? 어봐! 너무 매운데? 너보다 예쁜게도 잘 먹지? 엄마가 해준 김치찌개랑 막 비슷하지 않아? 맞아. 응. 근데 우리 어머니 음식이 진짜 진리긴 해. 그건 맞아. 나 방금 잘못 들은 거 같아서 진리라고 한 거지? 응. 나는 아, 진리긴 해. 어? 여기서 어? 아! 나 깜짝 놀랐어. 내 건가? 어, 어? 헐! 어머! 뭐야? 어! 왜? 아, 지금 방송 중이야! 뭐라고 다시 얘기해봐. 나도 먹고 싶다고 내가 댓글을 몇 번을 올렸는데 왜 씻냐고? 아, 엄마가 채팅을 쳤다고? 김은아! 아이디 뭔데? 택배 나도 먹고 싶다고? 택배 나도 먹고 싶다고? 이거? 아니, 그러면 오던지! 그러면 오던지! 맞아! 가야 돼? 엄마가 엄마가 집에 간구나. 우리는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 되겠다. 불 꺼. 왜? 지금 어머니한테 출발하게. 맛있게 먹어. 어머니 화요일 날 갈게요. 그래요. 어머니가 나한테 얼마나 진정성이신지 알아? 왜? 진짜? 나 운동 가야 된다 그러니까 딱 식단 해줘서 주시고. 예를 들면 식단 뭐야? 소고기에다가 채소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공깃밥 딱 한 200g 정도에다가. 진짜? 응. 아무튼 저희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고 있는데 혹시 이다연 소식 아시는 분 있나요 여기 중에? 여러분도 혹시 이다연 소식 들어보신 분 계세요? 뭐 거기 미용실 갔다든지? 깜깜무소식이거든요 지금? 못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한 2주 됐나? 응. 생존 신고를 안 하네요 이다연이. 저 갔다 왔는데. 어 진짜요? 아 지난주 수요일날 갔다 오셨다고요? 와 잘 살던가요 형님? 술 먹고 싶다 그랬대. 뭐라고요? 이다연이 술 먹고 싶다 그랬다고요? 와, 손님한테 끼부리네. 어? 무슨 질문을 하셨길래 그런 대답이 왔죠? 진짜 이단은 답다, 이단은 아, 저 술 마시러 간다고 하면서 머리 자르셨는데. 그래도 이단한테 머리를 맡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지금 라이브 방송 보실 정도면은 제 머리 망쳤을 때부터 보신 분이실 텐데. 피해자 원투. 여기는 머리 끊겨가지고 펑펑 울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다연 잘 지내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요새 여러분들 하임이가 진짜 이다연 따라한다고 큰일 났어요. 옛날에 저희 국방부 장관 채널을 잠깐 개설했을 때 예전 그 대통령 선거 영상 패러디를 해가지고 제가 영상 제작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다연이 욕쟁이 할머니 역할이었어요. 그걸 또 하임이가 보더니 최근에 아 그럼 또 이다연한테 전화한단 말이야. 하임이가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자 시작. 보세요 여러분. 너 또 왔냐? 너 삼시대 거 국밥만 사 왔냐? 더 줄까? 더 먹어 이놈아. 알겠습니다. 아니 이거를 다 어떻게 외워? 진짜 우리 아비 천재야. 그래서 우리 이다연한테 우리 연락을 한 번도 안 했었잖아요. 네. 이다연한테 전화해서 하이미한테 시키는 거 어때? 좋아요. 여보세요? 뭐야? 아 저희 방송 중인데. 아, 너 또 왔냐? 너 삼시대 거 국밥만 다 왔냐? 더 줄까? 더 먹어 이놈아. 쟤 진짜 어떡해. 근데 이다연 씨 이게 다 업보예요. 왜냐면 하임이가 어머니 잠꼬대에 따라 있을 때 당신 옆에서 웃었잖아요. 그냥 웃겨서 웃은 거지. 저희도 웃겨서 웃었을 뿐이에요. 하지 마요. 근데 하임이한테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지. 하임아 이모가 하지 말라는데 어때? 싫어. 싫다네요. 이건 뭐 제가 어쩔 수가 없는 거. 재미없는 거야 하지 마. 오늘 일을 잘했니? 아니 시청자분이 오늘 너 미용실 갔다 오신 분이 계시더라고. 오늘 말고? 오늘 말고 저번 주인가? 근데 너
손님들한테 맨날 물어보는 패턴 똑같지? 머리 하시는데 어디 가세요? 이러면 아 저 술 마시러 가요 이러면 아 나도 술 마시고 싶다 이 패턴 아니에요? 맞아요. 좀 멘트 좀 바꾸세요. 여기저기서 제보 많이 들어와요. 아니 오늘 술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이제 먹을 계획이에요. 와 역시 다현 씨네요. 엄마가 먹지 말라 해 이러는데 아니 요즘 저희 영상들 뭐 저는 이제 조회수는 뭐 크게 뭐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의 시청 지속 시간이 우리가 원래 10분짜리 영상을 하면은 막 3분 나올 때도 있고 4분 나올 때도 있는데 요즘은 막 5분 30초 반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죠. TV 프로그램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중간에 채널을 돌리지 않는다. 이런 거거든요. 좋은 징조네요.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징조예요. 힘든 일은 없고요. 아 그럼요. 네. 자 정말 공감 능력이 없으신 우리 사장님께 이런 칭찬을 들으니까 너무 황송하네요. 아니 내가 왜 공감을 못한다는 건지 근데 듣고 보니까 어이없어가지고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너 누가 봐도 슬픈 영상인데 보면서 그냥 무표정으로 보면서 우리가 옆에서 안 슬퍼? 이러면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근데 나 혼자 많이 울어. 그니까 코드가 달라. 그래? 뭐 이런 모습. 아, 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럼 내가 노력해 볼게 이래? 아니 원래 그냥 아 진짜? 어 그래. 이런 사람 그냥 근데 듣다가 그래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말하는 거야 나한테. 근데 언니도 그러잖아. 나는 열 번을 막 토하면서 얘기하는데 네가 쓸데없는 얘기하니까 그렇지. 근데 이상하니 우리 집에서 제일 쓸데없는 말 많이 해요. 아니지 형부가 제일 많이 하지. 내가 뭔 얘기했는데 형부는 진짜 뚱딴지 같으면 갑자기 우리 막 그런 우리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생뚱맞게 다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약간 그런 거야. 나는 어떤 느낌이냐면 현실과 현실이 아닌 거는 구분할 줄 알아. 그러니까 너는 약간 공감 능력이 너무 뛰어난 나머지 예를 들면 드라마에서 강아지가 죽어요. 그러면 보통 아 그냥 아니야 형부는 그거는 드라마야 너무 막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만 맨날 나한테 그러잖아. 아니 그거지 이제 강아지가 뭐 예를 들면 죽었어요 그러면은 드라마상에서 죽은 거잖아. 그래 근데 너는 약간 반응이 어떤 느낌이냐면 어머 어떡해 그런 사람이 재벌집 아들들에 그렇게 빠져서 보셨나요? 그거는 드라마일 뿐이에요. 에? 아 근데 나는 막 그렇다고 막 그 감정이입은 하지 않았어. 어이없네요. 그러니까 자기의 단점은 서로 공감하는 면이 다를 수 있어. 근데 남의 감정을 수용하지 못하는 거야. 그게 자기 단점이야. 다른 사람이 자기가 봤을 때 안 슬픈 거를 슬프다고 하면은 그럴 수 있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왜? 막 이러면서 난 이해할 수 없어. 맨날 이러니까 이런 면이 자기의 문제야. 여러분들 또 그 얘기를 할게 있는데 아, 팬미팅 관련해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아예 다 제대로 발표를 할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 우선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굿밥집에서 우리 팬미팅을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굿즈도 숟가락 젓가락으로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행사 관계자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메일이 엄청 많이 왔어요. 이거 하다가 진짜 큰일 난다 사고 난다. 왜냐면 저는 이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식사 이렇게 바로 대접해드리고 이러려고 그랬는데 불특정 다수기도 하고 날씨가 엄청 지금 춥기도 해가지고 밖에서 줄 서면은 엄청 정신사납기도 하고 그리고 현장 배치 요원 인원 자체도 없고 다 허락은 맡아놨어요. 다 허락은 맡았는데 굿밥집에도 허락을 맡고 굿즈도 결제만 하면 끝나는 상황이었었는데 굿즈도 그리고 숟가락 젓가락에다가 우리 이름을 써놓으면은 약간 남의 숟갈 젓가락으로 밥 먹는 느낌이 날 것 같아서 아예 싹 없고 진짜 영화관 그 스튜디오를 엄청 큰 곳을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인원 공간을 대여를 하고 그리고 굿즈 상품도 보조 배터리랑 이제 술잔 같은 걸로 저희가 다 지금 정리를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저희가 뭐 장사하려고 여러분들한테 뭐 판매하려고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정말 한 통도 안 드시게끔 공지 뜨면은 그냥 오신다고 이렇게 클릭만 하시면 되게끔 제가 다 준비를 해놓을 거고 진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다는 점 이 영상이 올라가고 한 2일 정도 뒤에 올라갈 것 같은데 1일이나 제가 싹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좀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빈손으로 오셔서 빈손으로 오셔서 두 손 가득히 들고 가게끔 저희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진짜 네. 진심입니다. 네. 처음에 했던 약속이랑은 좀 많이 달라서 죄송하고 더 여러분들한테 안전할 수 있고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즐기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죄송합니다. 이 말씀은 차마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가 왜 아까 처음 같은 그 국밥집에서 여러분들 불특정 가수에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그랬었냐면 한번 제가 공지를 하고 팬미팅을 한 적이 있어요. 유튜브 하기 전에
실명도 안 와가지고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이었거든요. 아니 피디님들이 더 많으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관중분들보다. 네? 아, 우울하다 우울해 뭉뚱하다. 그래서 제가 약간 좀 트라우마가 있어서 진짜 좀 정신없게 좀 준비를 했었는데 심심하신 분들 와오세요. 여러분들한테 뭐 판매하거나 그런 거 다 안 하고 제가 다 부담하니까요. 맞아 맞아. 근데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진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정말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반성한 거 개선했으면 됐죠. 경쟁률 너무 센 거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 나 지금 내가 아까 트라우마 얘기했잖아요. 진짜 한 명도 시청 안 하면 어떡하지 지금. 우리는 지금 없으면 어떡하지 진짜. 진짜 재밌게 놀 자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정말 더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녕.